도내에서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 8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숨막히는 급식실에서 폐질환에 노출된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결과인데요. 폐암 의심 환자는 전국적으로 180여 명, 발병률이 일반인의 3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가스조리기구를 다루는 도내 급식 종사자 8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급식 종사자 1,401명 가운데 97%인 1,358명의 PET CT 검사 결과로 전체 0.6%에서 폐암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중간 집계 결과지만 전국적으로 폐암 의심 환자가 187명에 이릅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같은 연령 일반인과 비교해 35배나 높은 발병률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부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대책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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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측은 조리종사원 한 명당 식수 인원은 70에서 80명이 적절하지만 도내 학교 급식실의 경우 많은 곳은 백악가운 150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에서는 학교 급식실의 이 폐암 등 산재가 이 배치 기준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발표들을 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가장 시급한 것은 환기시설 개선으로 배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깨끗한 공기를 보급하는 급기시설까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경우 PET CT 검사를 정기검진으로 제도화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행 조리종사원은 재검진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PET CT 정기검진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495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해 연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학교는 저희들이 그 점검을 통해서 그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개선을 하려고 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암을 유발한 급식실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